장윤현 새해를 맞아 촛불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 뉴스.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. 촛불 현장에서는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에 분노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.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었던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반칙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불러낸 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한마디였습니다. 돈도 실력이다. 너희 부모님 왜 말라. 그 말이 듣자 정말이지 어떤 놈의 말 맞다나. 내가 유럽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나. 자괴감이 들 따르는 거군요. 노력한 만큼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. 정유라의 부정 입학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입시 경쟁의 룰을 산산조각냈고 우리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얼마나 가파른 곳인지 깨닫게 했습니다. 청소년들이 요구한 건 반칙 없는 경쟁, 공정한 경쟁이었습니다. 경쟁은 항상 어느 사회든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죠. 경쟁은 필요한데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죠. 분노를 분출하려고 시작한 일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, 투표권을 가져도 좋겠다는 자신감을 줬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힘이 없다, 저희가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참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대담해지고 저희도 정치나 이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, 청소년이 주인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. 광장에서 만난 다른 세대와의 연대,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광장의 청소년들이 갖게 된 변화입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